안녕하십니까. 스페셜 보컬 트레이닝의 저스틴 양, 양진우입니다. 예, 한국 최초 믹스 보이스 강의, 예, 오늘 제 3화를 시작을 하는데요.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포지오 기법과, 바우 아웃센시티즈 기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느껴보셨나요? 예, 제대로 연습을 좀 해보셨다면 충분히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예. 복부벽으로 밖으로 이렇게 밑으로 확장시키거나 윗배를 내밀거나 가슴이 들리거나 하게 된다면 공기에 과도한 저항을 주게 되어 후두의 긴장감을 느낀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아포지오 훈련 기법을 연습을 하게 되면 제일 기본적으로 대화할 때보다 더 프레이즈가 길어지면서 더 길게 유지가 되고 안정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포지오 기법 훈련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. 예, 초기에 이게 단기간에 뭐 금방금방 되는 것들이 아니라 초기에 집중적으로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면 충분히 매일매일 연습을 해주시면 호흡이 현재 이제 안정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고요. 후두의 반응이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소리 낼 때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뭐 후두를 열어가지고 뭐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안정적으로 노래와 믹스 보이스를 할 때 소리가 안정적으로 내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서 그 고음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고음에서 저음으로 내려올 때 그 소리들이 한 길로 쭉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후두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예, 그런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무언가를 뭐 제일 기본적으로 뭐 릴렉스를 많이 하는데 힘을 많이 빼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힘의 양을 줄이려고 많이 하는데 이 복부벽 밖으로 자꾸 낸다거나 아래로 확장시킨다거나 윗배를 내거나 가슴이 들린다면 그 힘이 후두가 내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겠죠. 여러분들이 해외 팝 가수들이나 우리나라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의 가수들을 보면 노래를 부를 때 정말 편안하게 부르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. 뭐 이렇게 뭐 부르진 않겠죠.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나 뭐 루더 벤드로스나 정말 지금까지 뭐 어셔나 저스틴 팀버레이크나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 보면 뭐 물론 그 외에 너무나 유명한 가수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부분과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 저음에서든 고음에서든 그 발음에 따라서 물론 닫힌 발음보다는 열리는 발음에 있어서도 저음일 때도 이렇게 스마일을 해줍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 구강 미소와 인사이드 스마일, 영어로 말하자면 인사이드 스마일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구강 미소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눈과 눈 아래 근육들, 코 외부 쪽, 비강 쪽 측면, 그리고 눈썹 이런 쪽이 확장이 됩니다.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피치감이 올라가게 됩니다. 예, 그리고 소리 자체의 공명감을 또 얻을 수가 있겠죠. 예, 그리고 코의 통로가 약간 넓어지면서 소리의 공명감은 더하게 됩니다. 왜 저번 시간에 아포지오 기법, 호흡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냐면 호흡이 받쳐주지 않으면 공명감을 얻기가 힘들어요. 공명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호흡이 받쳐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 색스폰이 있다면 색스폰의 앞 그 나가는 입구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겠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강 미소와 공명감 그 중간에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구강 미소 방법 호흡이 받쳐 열심히 연습을 하셨을 경우에 그 구강 미소를 하시는데 호흡을 마시고 받치시고 유지하신 다음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구강 미소를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입모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노래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른다거나 와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소리를 낸다거나. 그런데 자기 지금 당장 자기 거울을 한번 보시고요. 자기 해외 팝 가수들의 유명한 정말 동영상을 보면 저음일 때부터 이렇게 스마일을 하시는 경우를 보실 거예요. 특히나 뭐 우리말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 양쪽 드라큘라 이빨 쪽이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서 이렇게 듭니다.
call. The car that I drive, midnight and fast, but I can wait.